좀 두꺼운 거, 그리고 뭐 그런 운동 도구들, 그리고 여기 우리 사랑하는 소녀시대 굿즈들을 아주 소중하게. 안 소중한 것 같아. 야, 엄청 소중하지. 그냥 그래. 종이 박스에 담겨 있어요. 야. 안녕하세요. 대도서관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저희 스튜디오 테라스인데요. 여기 한 번도 안 나와보셨죠?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보여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겸사겸사해서 테라스 보여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스튜디오 소개도 한번 간단하게 해볼까요? 저희 테라스가 한 이 정도 넓입니다. 커트로 한번 해볼 수 있는. 이게 넓어요, 생각보다. 넓게 나오네? 이렇게 뛰어다닐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뭔가 앞으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동안은 못했어요. 그동안 못했는데 아 이제는 뮤즈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 뭔가 이걸 이용해서 좋은 영상들을 많이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뮤직 채널을 찢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찍은 거거든요. 잘 찍었어. 이쪽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제가 원래 방송하는 곳. 여기 안에 보이니? 미안해. 제가 원래 방송하는 곳이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요 중간에 이렇게 대나무들이 사실 있거든요. 물 안 좋으세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토레타 주신 거. 왜 이렇게 많아요, 토레타가? 토레타 이거 내가 그때 뭐냐, 그 노로바이러스 걸렸었는데 토레타 먹고 다음날 바로 났어. 그래서 내가 토레타 먹고 나은 것 같다 그랬더니 토레타 회사에서 나한테 20박스를 보냈거든. 나중에 다 못 먹어. 좀 가져가라 좀. 잘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운동기구. 이거는 이제 블라인드. 뒤에다가 이제 촬영할 때 쓰는 거. 커서 이쪽에다 놨습니다. 그래서 뭐, 테라스는 뭐 보통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여기서 이런데 산도 있고요. 나름 뷰가 굉장히 괜찮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또 좋은 영상들 많이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으로 가보실까요? 스튜디오 소개 오늘 제대로 한번 가볼까? 안으로 가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은 평소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컴퓨터가 이런 식으로 놔져 있어요. 이렇게 보시는 거는 흔하지 않을 텐데 보십시오 한번. 이쪽에 있는 컴퓨터가 이제 게임용 컴퓨터 사양이 되게 좋은 거죠. 3090도 달려있고 그리고 여기 모니터 두 개가 이제 게임용 모니터. 그리고 주로 게임은 요 화면으로 해요. 그리고 이 화면에 있는 게 이쪽으로 송출용 컴퓨터로 전송이 돼서 이쪽 모니터로 제어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방송을 송출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조명들 이런 것도 이제 조명이거든요. 여기 안에는 이제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이게 미러리스 카메라일 거야 아마, 그지? 미러리스 카메라고 저 위에 있는 캠은요 이번에 데도콘 때문에 이제 우리 직원들이 단 건데 마치 이제 컨퍼런스 센터를 이렇게 관망하듯이 놓고 싶어서 저기다 하나 달아놨다가 나중에 또 유용하게 쓸 것 같아서 달아놓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또 여기 있는 게임기를 다 정리해가지고 여기다 올려놨어요. 여기가 원래 내 발 올리는 데인데 여기서 발을 못 올려 요즘. 방송할 때 엄청 힘들어. 저거 게임패드만 치우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되네. 그래도 나 발 깊숙이 넣는다고. 아니야 이거 좋아. 농담이야. 그리고 이제 선은 아직 뭐 좀 정리가 안 돼 있죠. 정리가 안 돼 있지만 야 뭐 너무 자세히 찍지만 거기는 야 원래 저 다 저래. 원래 이런 게 친근한 거야. 원래요? 아, 저게 만약에 내가 탁탁탁 종류가 다 되어있다고 생각해보고 얼마나 사람이 네모케 보이겠니. 그리고 요 밑에는 일단 회장 보면은 이제 기계가 두 개가 있는데 요 키보드는 이제 마스터 키보드라고 작곡할 때 필요한 것들인데 여기서도 이제 가끔 작곡 작업을 할 수 있을까 싶어서 남는 키보드를 그냥 하나 달아놓은 거예요. 혹시 나중에 여기서 뭔가 작곡하는 걸 방송을 한다던가 할 때는 여기서 쓸 수 있겠죠. 조명을 켜보면 뭐 이런 느낌인데 지금 이게 감이 확 안 오시죠? 불을 한번 꺼볼까? 한번 끄면 그래서 저쪽 아래에 있는 조명은 바닥을 치고서 밑에서 약간 이렇게 뿌려주는 역할. 그 다음에 저 동그란 조명은 직접 쏘진 않고 저 벽을 쏘면서 좀 비춰지게 되는 역할. 그 다음에 이 모니터 아래에 있는 조명이 이제 얼굴에 그늘이 지거든요. 그런 그늘 지는 것들을 없애주는 그런 역할이죠. 불을 다 시키면 이렇게 되죠. 여기는 뭐 평소에 보던 거니까 이렇게 되고 뭐 여기 볼 거 있나? 소파랑 그다음에 이거 그린 스크린 이것도 야 이거 뮤즈가 또 이거 너 이거 잘했어 이거 좋더라 진짜. 요즘 여러분들 그린 스크린 색 진짜 잘 빠지죠?
그리고 심지어는 데도콘에서 이 그린 스크린을 놓고서 여기서 찍었는데 사람들이 그 진짜 컨퍼런스 센터에서 찍은 줄 속을 정도로 그 정도로 색이 잘 빠지더라고요. 아, 잘 준비했어요. 이건 이제 블리자드에서 보내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불타는 성전 큐브 냉장고. 이게 삼성 큐브 냉장고라서 굉장히 좋아. 이게 원래 와인 같은 거 넣는 데인데 지금은 이제 요런 것만 들어있고요. 야, 이거 왜 이렇게 양이 줄어있냐? 마셨니? 증강의 물약. 네. 이거는 아껴 마셔야 돼. 이건 아주 중요한 순간에만 힘을 쓸 때만 하는 거야. 이거 증강의 물약. 이런 걸 해야 돼. 편하게 마셔. 불타는 성전 하실 거예요? 불타는 성전 안 하지. 왜요? 야, 그리고 옛날에 그 고생을 해놓고서 불타는 성전 하고 싶니? 야, 어둠 땅 해야지. 예전 아우는 이제 뭐 좀 고달프지. 내가 나이가 나인데 지금 옛날 그 불타는 성전 가가지고 거기서 그 필드쟁 하고 있어야겠니? 어? 어쨌든 고맙습니다. 저 냉장고는 아주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자, 이쪽이 바로 이제 우리 뮤직 채널을 할 그 컴퓨터입니다. 실제로 제 음악 작업용 컴퓨터 시스템이고요. 맥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원래 음악 작업할 때 맥을 많이 써가지고, 그리고 특히나 이것 때문에 맥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게 오디오 카드입니다. 유니버셜 오디오의 아폴로 X6라는 이제 오디오 카드인데 한 4,500만 원 정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쓰는 이유는 이 유니버셜 오디오에서 나오는 이 플러그인들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어떤 음악의 효과라든지 뭐 아니면 다양한 것들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플러그인들을 쓰려면 이게 꼭 있어야만 해요. 그리고 또 그것도 개수 제한이 있어서 그거를 더 확장시켜서 사용하기 위해서 저 밑에 저 기기가 필요한 거예요. 약간 그 플러그인들을 더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뭐 CPU? 뭐 이런 거라고 봐야 되나? 이런 역할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우리 데도콘에서 봤던 또 세기말 선글라스도 있고요. 이거 너 죽게 너 가져라. 이거 발망이야. 왜 세기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세기말 선글라스라고 그러던데. 하여튼 너 가져주세요. 발망이야. 발망이 뭔데요? 야, 명품이지. 발망 겁나 유명한 거야 여기. 동대문에서 3만 원이 받았. 야, 이게 아니야. 이게 봐봐. 여기 다 이런 거 다 도금돼 있는 거. 그리고 여기는 이제 모니터링 스피커입니다. 예, 모니터링 스피커라는 거는 일반 스피커랑 다르게 소리를 화사하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짜로 들려줘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소리를 들려줌으로써 이제 작곡을 할 때 제대로 소리를 편집할 수 있겠죠.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모니터링 스피커가 되게 좋아야 되고요. 방송국에서도 많이 쓰는 건데 아, 이거 정말 좋습니다. 정말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 있는 거는 이제 머신이라는 기계인데 이게 드럼 머신인데 요 키패드들을 이렇게 터치를 하면 세게 누를 수도 있고 살짝 누를 수도 있고 이런 이 손가락 압력을 다 받아들일 수 있고요. 키패드 하나하나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킥 소리 뭐 둠 이런 소리라든지 아니면은 여기는 스네어 소리 딱 그 다음에 여기는 뭐 하이어 소리 착 이래서 뭐 이렇게 보셨죠? 이렇게 실제로 드럼을 이런 식으로 연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영감이 떠오른다던가 필이 받았었을 때 이제 내가 임의로 친 것들을 그대로 내 음악에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기기이기 때문에 뮤지션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또 스탠드얼론이라고 해가지고 컴퓨터를 켜지 않고도 이 상태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 여기 모니터가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좀 가지고 놀라는 거죠. 가지고 놀면서 여러 가지를 좀 해봐라 이런 의미고 실제로 드럼 칠 때 되게 좋습니다. 굳이 이걸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이렇게 마스터 키보드만 있어도 드럼 같은 것도 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스터 키보드라고 해서 이게 소리가 나는 그런 피아노가 아니에요. 뭐 입력 장치인데요. 마치 이런 키보드 같은 거죠. 여기다가 피아노를 입히면 피아노 소리가 나는 거고 뭐 신디사이저를 입히면 신디사이저 소리 또 혹은 뭐 드럼 소리처럼 해서 여기다가는 뭐 킥, 뭐 스네어 하이에 놓고선 이것도 마찬가지로 둥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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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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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는데 이걸로 치면은 그런 느낌들이 살지 않습니다. 이런 키보드가. 그래서 이거를 많이 사용하죠. 이제 맥 마우스는 이런 트랙볼?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를? 저 이걸 사용하는데 이게 진짜 편해요. 웹서핑만 하더라도 이걸로 하면은 넘사벽으로 편해요. 진짜 편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사용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작곡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는 맥 환경에서 몇 가지 옵션을 바꿔야 되는데 그걸 안 바꾸고 사용하면 이게 좀 불편하거든요. 근데 그걸 바꾸면 이건 신세계가 열립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거는 이제 에이블톤 라이브 푸시라고 해서 아까 드럼 머신이랑은 다릅니다. 물론 여기다가도 드럼 머신처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에이블톤 라이브라는 뭐 그림으로 따지자면 포토샵, 영상으로 따지자면 프리미어, 음악을 편집할 때는 에이블톤 라이브. 근데 이 에이블톤 라이브를 단순히 마우스랑 키보드로 조작할 수도 있지만
여기 있는 것들로서 조작할 수가 있어요. 이런 레버들을 이렇게 돌리면서 음악의 볼륨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들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우스로 조정하는 것들이랑은 좀 다르게 훨씬 더 좀 편하고 직관적이고 그리고 뭐 시퀀스라고 그래서요. 우리가 게임에서도 보면은 음악 소리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에 배정된 소리가 하나씩 하나씩 들리는 거를 가끔 보셨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쪽에다가 킥 소리를 저장해놓고 여기다가도 킥, 여기도 킥킥 이렇게 저장해놓고 여기다 스네어, 스네어 이렇게 저장해놓으면 이게 차례대로 지나가면서 그 소리를 재생합니다. 둠, 따, 둠, 따, 둠, 둠 계속 지나가면서 반복적으로 비트를 만들어내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해리 선생님이랑 저랑 그 다음에 지금 찍고 있는 뮤즈랑 이렇게 저희가 뮤직 채널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려고 합니다. 북스가 여기서 이 마이크로 여기 있는 이 마이크는 노이만 687이라고 해서 스튜디오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마이크입니다. 한 500만원 정도대가 되는데 이 마이크를 쓰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노래라든지 외국의 팝송도 마찬가지지만 이 마이크로 지금까지 녹음된 노래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들이 그런 노래들을 들어왔고요. 이 마이크로 녹음된 목소리들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 마이크의 톤을 굉장히 사람이 익숙하게 느껴요. 그래서 더 많이 사용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진짜 이걸로 녹음하면 목소리가 뭔가 감성적이네. 너무 멋있어. 물론 저거보다 더 좋은 마이크들도 있지만 저게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마이크고요. 근데 사서 몇 번 쓰셨어요? 이거 엄청 썼지. 이거 사회 선생님이랑 나랑 거의 1년 동안 막 엄청났어. 선생님이요? 아니면 대두님이요? 야 나도 같이 이거 했지. 여기 야, 국수가 여기서 만들어진 거야. 어? 이쪽에 보면은 여기서 이제 스트레칭이라든지 운동할 때 쓰는 이제 요가 매트 같은 거 좀 두꺼운 거 그리고 뭐 그런 운동 도구들 그리고 여기 우리 사랑하는 소녀시대 우리 굿즈들을 아주 소중하게 모셔놨죠. 안 소중한 것 같아. 야 엄청 소중하지. 저 봐봐 엄청 소중하게 생겼지. 지금 여기 모아놨잖아. 그냥 지금. 종이박스에 담겨있어요. 야 모아놨잖아. 안 소중하면 안 모으지 맞지? 네. 그지? 소중하니까 모아놨다. 그만큼 소중하다. 이쪽에는 이제 냉장고가 있습니다. 냉장고를 뭐 잠깐 뭐 소개해드리자면 여러 가지 음료수들 위주로 되어 있고요. 대접해야 될 그런 귀한 바이어분들이라든지 VIP분들이 오시면 낼 수 있도록 이제 잭콕을 만들 수 있는 잭다니엘과 콜라 혹시 그분이 일본 분이나 뭐 이런 분일 수도 있잖아? 네, 그래서 이제 하이볼을 만들 수 있는 산토리 위스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빌딩조님이 선물로 주신 샴페인 그리고 이쪽에 뭔가 보드카를 이용해서 뭐 크랜베리 주스라든지 오렌지 주스랑 섞어서 진토닉이랑 같이 딱 섞어서 먹으면 또 기가 막히지. 이건 러시아 분한테 주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이제 야 한국 사람들이 많이 먹어. 이쪽에는 냉동실이 있고요. 냉동실에 캔디바, 캔디바가 또 여기 캔디바가 또 있죠. 그리고 이쪽에 인덕션과 인덕션 레버가 이렇게 자석으로 돼 있어요. 되게 신기하게 인덕션 레버가 이렇게 자석으로 돼 있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어. 여기 와서 더럽힐까봐. 이런 세입자가 어디 있냐. 그리고 뭐 이렇게 간단한 주방들이 있습니다. 아니, 간단한 주방들이 있고요. 이거 누가 선물 줘가지고 되게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우리 이제 전기 포트 대신에 여기다 물 넣고선 이거 여기 전선 있거든 검은색 연결해가지고 이거 탁 열면 물 끓일 수 있는 이거 소나무 먹을 때 좋아. 그리고 스피커도 저희 뭐 가끔 이제 손님들이 왔을 때 이제 가끔 여기 파티를 열어야 될 수도 있잖아. 그럴 때 저걸로 음악을 착 틀고선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파티를 열 수 있는 건데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초대를 못하는 거죠. 나중에 언젠가 쓸 수 있게 미리 대비해서. 아 우리 그 해리 선생님 아내분이 선물해 준 저 공기청정기도 있다 저기 다이슨 거. 그리고 이쪽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항상 방송에서 잠깐 옆으로 보이실 때만 보실 텐데 이런 것들이 좀 정리되어 있거든요. 이 엘리죠. 라스트 오브 어스의 엘리 퀄리티 질이죠. 네. 여기 특히 시멘트 바닥 이런 게 퀄리티가 아주 좋아. 그 다음에 이거는 데스티니 가디언즈에서 선물해 준 이제 헌터 피규어. 항상 이제 엘리의 등 뒤를 노리고 있지. 항상 이제 항상 주의하러 이렇게 경계하고. 그리고 그 뒤를 이제 라그라로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이제 블리자드에서 선물 주신 이게 같이 노리고 있고 이쪽에는 이제 사이버펑크 2077에서 이제 주신 한정판 피규어. 야 이거 기가 막히지. 이거 난리 난다 이거. 게임이 이게 버그만 아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 너무 좀 안타까워요. 언젠가 한번 버그 다 고쳐지면 한번 깰려고요. 우리 꾸냥이 있고 뭐 이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화장실인데요. 화장실에 이제 뮤즈가 나중에 화장실로 뭐 컨텐츠 하나 찍어야 된다고 공개하지 말자고 그래서 오늘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공개가 되면 알려드리고요. 이쪽에는 이제 신디사이저들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공부할 때 쓰는 신디사이저라서 두 개를 구해놨는데 이거는 이제 키보드가 아직 없는 신디사이저. 이 신디사이저 대부분의 모형들이 다 달려있어요. 무구랑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놨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쪽 컴퓨터에다 연결을 해서 공부하면 되고 이런 게 뭐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나중에 저희 선생님 강의 들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감각적으로 돌리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음을 만드는 거죠. 부직직 꽁 이런 소리들을 만들어내서 그거를 킥 소리로 쓰거나 드럼 소리나 혹은 뭐 베이스 소리 혹은 뭐 키보드 소리 신디사이저라고 하면은 굉장히 생소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신 모든 음악들의 거의 대부분의 키보드 소리는요 피아노 소리 빼고는 다 신디사이저 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진짜 많이 사용되는 악기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악기면서 기계죠. 머신이죠. 이거는 이제 미니로그 XD라고 이거 진짜 한정판이라서 구하기 힘들었는데 구매해서 또 이거 몇 대 안 들어왔는데 구할 수 있었어요. 되게 좋고 이것도 신디사이저 공부하기 정말 깔끔하고 정말 좋거든요. 이거는 키보드까지 있기 때문에 간편하죠. 그래서 이걸로 이제 수업을 많이 받죠. 그리고 이쪽이 이제 원래는 엄청 지저분했던 창고방이었는데 그곳을 우리 또 직원 뮤즈가 깔끔하게 완전히 보십시오. 이렇게 발을 디딜 수 있는 그런 공간들과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야 이거 정리 신이다 진짜 너. 그래서 여기가 이제 뮤즈가 일하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옛날에 제가 쓰던 슈퍼컴퓨터. 너 근데 컴퓨터 맨날 켜놓고 다니냐 왜? 여기 맨날 들어오면 열기가 나더라. 불 안 나니? 네. 컴퓨터 계속 켜놓으면 불 나지. 나 그래서 항상 컴퓨터를 항상 끄잖아 나는. 불 안 나는 거지. 네. 내가 저기서 방송하다 갑자기 막 화재가 나가지고 야 여기 두루마리 휴지는 여기 가오 안 살게 여기다 두루마리 휴지를 여기다 왜 갖다 놨냐 여기다 제가 안 썼어요. 아 그래? 어 이쪽은 이제 남는 컴퓨터를 놓고선 혹시나 판교에 있는 판교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이쪽으로 혹시 출근할 일이 있으면 여기 잠깐 뭐 일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고요. 그럼 이쪽에는 뭐 영상 장비들이나 조명 장비들 뭐 이건 어디서 났어? 사무실에서 가져왔어요. 아, 사무실은 그럼 어떻게? 사무실에 새 프린터를 샀더라고요. 아 그래? 프린터 사고 이거 남았구나. 아 어, 잘했어. 좋아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가 진짜 대박인데 여기가 완전 그냥 잡동사니들 모아놓은 창고였는데 뮤즈가 완전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와 기가 막힙니다. 네. 기가 막히죠? 이거를 다 지가 저걸 다 조립해가지고 박스에다 다 넣어가지고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냥 정리한다고 그러길래 어 그러고 아니 그러려면 뭐 알아서 해라 이랬더니 다음날 와보고 나서 와 기절할 뻔했죠. 진짜 저 정도로 정리를 잘 얘가 보통 애가 아니구나. 정리벽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어 우리 마리킴이 선물 준 어 또 이거 한정판 아이고 무릎에서 소리가 있네. 한정판 이제 그림이죠. 거의 한 이거 한 500에서 내가 볼 때 한 2000도 간다 이거. 이거 엄청 비싼 거야 이거. 항상 앞에 지나다닐 때마다 조심해서 걷어차지 않도록 해야 돼. 비싼 걸 왜 바닥에 두셨어요? 이게 비싸니까 바닥에 뒀지. 이걸 만약에 걸어놨어 봐. 떨어질 수도 있잖아. 못이 빠지거나 어? 걸어놨다가 그냥 떠져가지고 박살이 나면.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사무실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동안 사무실 본 적이 없었죠? 왜냐면 저쪽 방을 항상 창고방처럼 사용하고 있어서 지저분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보여드리기 좀 부끄러웠는데 그리고 저희 이제 엉클리도가 뭐 새로운 직원들 더 뽑는 기간 동안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개편들이 조금 천천히 이루어지니까 그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풀버전 채널도 이제 생기니까요. 이제 앞으로 풀버전은 그곳에 가서 볼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저희 대도서관 TV에 들어오시면 나 버즈빈이라고 채널이 함께 걸려 있을 거예요. 그 채널을 이제 풀버전 채널로 만들 거니까 그 채널로 들어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전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도서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뿅. 저 선정리 언제 하실 거야? 야 선정리 너가 해. 너가 좀 해주면 안 돼? 제가 해요? 어. 야. 저거 저대로 두다가 불나요? 야 저거 불 안 나 저 정도로.